몇번 문제 풀어 줄까? 쌤이 좀 풀어 오라 했잖아. 그치? 몇 번? 근데 독해를 다 읽어 주면은 그치? 이건 문제가 시간 너무나 걸려 가지고 문제를 한 달 내에 못 풀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 보고 어려웠던 문제가 있으면 쌤한테 얘기해 봐. 우선 그거 중심으로 얘기해 줄게. 몇 번? 17번? 또? 17번. 아니, 얘기해. 몇 번? 다 풀만 했어? 왜? 어려운 문제 있었을 텐데. 에이, 빨리 얘기해. 16번. 됐어? 그러면 우선 16번, 17번 두 개가 질문이 있었으니까는 그 두 문제를 먼저 풀고 쌤이 선택해서 한 두 문제 더 풀고 넘어가자. 응? 여기다 여기 봐봐. 쌤이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적절히 참여해야 된다고. 그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수업 시작 전이라도 쌤한테 와서 얘기해달라 그랬잖아. 그치? 이 참말로. 자, 16번 문제 펴봐. 자, 여기 머리 들자. 16번 문제 풀기 전에 쌤하고 얘기를 좀 하고 풀어야지. 뭐 묻는 문제? 글의 흐름상 무관한 문장 고르. 우선 어떻게 풀지는 말아야 돼? 이렇게 A, B, C, D를 비교하는 건 안 돼? 맞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연결돼서 다 되거든? 응? 어디다 비교해? 앞에 주제문에 비교해야 돼? 응? 맞지? 지금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까? A 다음에 B가 흐름상 맞아 들려. A 다음에 B 들어온 게 흐름상 맞아 들려. 몰라. 모르는 거야. 왜? 앞에 기준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치? 지금 기준 이렇게 잡으면 어때? 영어 다음에 숫자입니다. 그러면 흐름이 맞아 들려. 틀렸지? 그치? 영어 다음에 영어입니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항상 이 흐름보다는 주제문을 잘 잡고 들어가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로 쫙 비교 들어가는 거지. 자, 주제문 읽어봐. When, 동그라미 쳐서. 언제 뇌가, 브레인이. perceive 동사는 인식하다, 자각하다지. threat는 뭐야? 위협이나 겁이지. threat 단어는 되게 중요하다. 어디서? immediate한 surrounding, 환경 속에서. immediate 단어는 뭐 즉시 즉각적인 거 아니야? 컴마 끊고. 그랬을 때. 그것은 initiate 동사 두 줄. initiate 동사는 initial의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지. 뭔가를 시작하다, 개시하다. 복잡한.
스트링은 줄이잖아. 그래서 어 스트링 오브를 1년의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렇지? 1년이라는 것은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걸 1년이라고 그러잖아, 얘들아. 그렇지? 복잡한 1년의 사건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됐나? 그것은 보냅니다. 전기 메시지를 다양한 글랜즈 오건스로 조직으로 보냅니다. 대동그라미 어떤 조직이야? 릴리스 방출합니다. 화학적인 호르몬을 혈액에 블러드 스트림은 피의 흐름이니까 그치? 그쪽으로 보내는 조직들로 다양한 전기 메시지를 보냅니다. 블러드, 피는 신속하게 캐리, 나룹니다. 이 호르몬들을 다른 어건스 조직으로 나룹니다. 대동그라미, 어떤 조직이야? 아덴, 프로모트, 촉진되어진 조직들이야. 투두, 베류 띵스,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촉진되어진, 그지? 그런 조직들로. 자, 머리 틀어봐. 여기 보자. 주제문에서 말하는 얘기가 뭐야? 주제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지? 이거 아니야?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든 일정한 반응이 있으면, 그치? 맞나? 우리들의 뇌가 다양한 전기 메시지를 쫙 전기로 보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반응을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나? 요게 아니면 잡아내는 거야? 자, 1번 읽어봐. 아드레날린 글랜즈가 above kidney, 키드니 위에 있는 아드레날린 글랜즈는 예를 들어서 펌프아웃 합니다. 아드렐린을, 그치? 아드레날린이 뭐야? 콤마 찍고 명사 줬잖아. 뭐?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겁니다. 어때? 몸에 반응이 나온 거지? 2번. 아드렐린은 여행합니다. All over body, 몸 전체를 여행합니다. Doing things, 일을 하면서, such as, 예를 들어서, widening eyes, 눈을 넓게 뜨게 만드는 거야. To be on outlook, 보기 위해서, sight, 위험의 신호나, pumping heart, 심장을 좀 더 빠르게 뛰도록 펌핑해. 피가 유지하는 겁니다. 호르몬이 흐르도록. Tensing skeletal muscle, 뇌에 있는 해골 근육들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they are ready to lash out at run from the cell. 위협으로부터 달려 나오는 겁니다. 또 lash out 합니다. 그치? 밑에 단어 붙지 말고 해. 단어 붙지 말아야 돼. 자, 머리 뜯어. 근데 2번은 이렇게 읽으면서 단어가 좀 어렵게 선택된 부분이 있었지. 뭐가 어려웠어, 단어가? 어느 표현이 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 비욘더 Lookout for라는 표현의 해석도 조금 어색한 것도 있었고 또 Let's out이라는 이 표현도 조금 저기 해석이 좀 안 되지 않았나? 또 Run from the threat라는 부분도 그대로 해석하면 뭐 위협으로부터 달려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도 문맥상 해석이 조금 어색함이 있었잖아. 그치? 자, 이제 스맥이 들어. 자, 들어보자.
있으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게. 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여기가 의미가 명확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 주제문과 어느 정도 매치가 되나 흐름이 맞나 안 맞나 판단하는 게 뭐 하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 여기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뒤에 또 얘기들이 있잖아. 여기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이건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치? 다 맞는 것 같으면 다시 와서 얘기해도 되잖아. 그치? 이 시간을 지체하지 말란 말이야. 내려가 봐. 홀 프로세스, 전체 과정이 불려집니다. 파이트와 플라이트 리스판스라 반응이라고 불려집니다. 컴마 끊고 비콜스 동그라미. 왜냐하면 그것이 프리페어스 바디, 몸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더 A와 B니까 A, B 둘 중 하나지? 모아도록, 싸우도록, 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달리도록. 그치? 맞나? 이거는 맞지? 이 흐름은 맞지? 그치? 4번 가자. 인간들은 의식적으로 글랜즈를 통제합니다. 규제하는, 방출을 규제하는, 다양한 호르몬들의 방출을 규제하는 그들의 글랜즈를 인간들은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맞나?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좀 보자. 아까 주제문에서 우리가 뭐였지? 외부로부터의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을 보이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 맞나? 의식적인 통제가 아니지. 인간의 몸이 의식에 상관없이 반작, 그지? 무조건적인, 그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체계를 얘기한 거지. 그렇지 않나? 내가 아드레날린을 저출해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얘들아 얼른 그냥 지가 솟는 거야. 그치? 이건 내 의식적인 것보다는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많은 거지. 이거는, 그치? 맞나? 여기가 틀린 거지. 컨셔슬리 요 부사가 포인트였던 거야. 자, 스미트라. 자, 봐봐. 스마하고 얘기 좀 해. 그리고 이제 또 풀어줄게. 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 난이도는, 여러분들 독해에서, 상중하로 나눴을 때, 내용적으로, 여기 속하는 문제 난이도야. 여러분 시험이, 지문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지문이 많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요 정도에 이제 속해 있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흐름상 무관한 문장 고르기는 쉬운 유형은 아니야. 중간 난이도의 유형인데 요거는 앞에 이렇게 기준을 놓고 들어가서 비교 들어가는데 요 문제는 특히 보자. 해석이 미흡한 데서 굳이 시간 끌고 거기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건 나머지 답이 있잖아. 나머지 답 중에서 아니면 다시 올라가도 되잖아. 이거는, 그치? 나머지 답이 명확하게 벗어나 있으면 이거 괜히 애써서 애쓸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맞나?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유연성 있게 풀어줘야지, 그치?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봐. 단어도 보면서 해봐. 2번 정확한 해석해봐. 나머지는 뭐 해석이 안 되는 건 없었잖아, 그치? 2번 해석해봐. 아드렐린은 여행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몸 전체에 걸쳐서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야? 예를 들어서 눈을 넓게 뜨게 만드는 거야. 신호, 위험의 신호를 보기 위해서 비온더룩 아우로포는 뭔가를 대비해서 보는 거야. 이런 거는 우리가 의식적인 게 아니잖아. 그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 또 심장을 좀 더 빠르게 뛰도록 펑펑질하는데 피를 유지시키, 호르몬을 흐르는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치? 맞나? 심장이 왜 빠르게 뛰는지 알겠어? 피를 빨리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야. 또 해골의 근육을 긴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도록 래쉬 아웃,
that 또는 run from에서 위협으로부터 채찍질하는 거, 그치? lesion 채찍질하다야. 됐나? 또 run from은 달아나기 위한 거지 뭐 이거는. 됐어? 오케이. 자, 이거 질문한 사람 이해됐어? 자, 그러면 17번 문제로 가보자. 아, 17번 문제가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수민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풀어보는 걸로 하자. 주어진 걸 넣기 문제를 수민이랑 또 한번 해보자. 볼래? 자. 근데 행정법 선생님이 오늘 원고 줬어. 내일 수업인데. 행정법 선생님은 참 문제 느려서, 그치? 근데 문제를 받고 나면 느리게 주는 걸 용서를 할 수가 있어. 성의가 있게 주더라. 응? 그러니까 그걸 그냥 빨리 시간을 맞춰주려면, 그치? 성의 없이 막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문제 받아보고 어떠니? 시간은 걸렸겠구나. 그치? 문제를 참 잘 읽게, 그치? 정리를 해서 주더라고. 응? 그래서 내일 아침에 행정법 문제풀이 시간은 우선 그 앞에 부분 복사해 줄 거야. 응? 그리고 이제 다 편집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월요일날 건네줄게. 응? 그때 행정학도 저 다 스프링해서 줄 테니까 같이 받아. 응? 그렇게 알고 있어. 응? 참, 그치? 행정법 선생님은 참 좋은데 느려, 그치? 다 좋은데 참 느려. 응? 근데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행정법 선생님 어떤 진짜 잘 가르치지. 그 선생님 문제 근데 뽑아주는 거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럼 믿어도 돼. 시험 보고 나오면 진짜 점수 잘 나올 거야.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데에서 다 문제가 잡히더라고. 응? 야, 근데 우리는 선생님 저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이 다 잘 가르치지 않니? 그리고 문제 워낙 강의들이 오래된 사람들이라서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받을 강의들이야. 응?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어. 뭐냐면 저 쓸데없이 이렇게 다른 강의 들을 필요 없어 얘들아. 아니 진짜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뭐 요즘 한참 노량진에서 막 이렇게 잘 나간다는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치? 낫지 않나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괜히 그런가? 아니 영어도 그렇지 않니? 영어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선생님들 몇 명 있잖아. 그치? 쌤 강의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쌤이 낫지 않아? 쌤은, 그치? 그 쌤은 답중식으로만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 근데 쌤은 문제를 푸는 걸 자꾸만 얘기를 해 주잖아. 그치? 근데 어느 쌤이가 맞아? 쌤이가 맞는 거 아니야? 그죠? 아, 그리고 진짜 쌤들마다 못된 게 저런 거 있어야 들어.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몇 페이지 해준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 진짜 학생들 데리고 우롱하는 거지, 그치? 아니, 이거 봐봐.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단어를 쫙 뽑아줬어. 응? 단어를 쫙 뽑아줬어? 암기하라고 줬어. 그 중에 시험에 하나가 나왔어. 쌤이 해준 문제가 나온 거야? 아니면 안 나온 거야? 내가 해준 문제가 안 나온 거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되면 문제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단 선생님이 어휘 100% 맞춰줄까? 내일 사전 가져와. 응? 응. 사전 가져와? 응. 사전에서 밑줄 치게. 응? 그럼 세상에 내가 안 가르쳐준 게 어디 있어. 다 가르쳐준 거지. 그치? 그리고 막 시험에 나왔다고 막 그제 시험 끝나고 나면 막 이렇게 오류 붙여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근데 진짜 못 대먹은 거야. 학생들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뭐든지 이렇게 매달리려고 그러잖아. 그치? 그건 학생들이 공부 방향을 제대로 못 잡는 거지. 저기 있잖아. 절대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는 방향으로만 잘 따라가는
그러면 점수 진짜 잘 나와. 응? 그래서 보면은 뭐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강의 커리어가 오래됐기 때문에 딱 가르쳐주고 문제 패턴 잡는 데는 더 이상의 선생님은 없어. 응?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 시험 볼 때까지 했으면 해준 거 중심으로만 해. 그리고 동영상 다른 거 이렇게 일체 보지 말고, 응? 도움되지를 않아. 응?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하자는 방향으로만 자꾸만 따라와. 응? 자, 여기 봐봐. 자, 요 얘기도 좀 하자. 주어진 글 넣기 문제 어떻게 풀지 알았어? 요 앞에 지시사나 연결사 보고 감동받으면 안 돼? 이거는 함정이 많아. 그래서 어딜 보자 그랬어. 이 글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뭔지 이걸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 봐봐. 이것은 최근에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감소됨을 나타냅니다.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뭘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나오겠지 뭐. 그죠? 그걸 찾아서 그 앞에다 놔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이걸 뒤에 들어올려면, 그러다 안 되면 앞에 이제 그 다음에 보고, 순서가 하면 이걸 먼저 보지 말라는 거지. 이걸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안 되고, 이걸 먼저 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보란 말이야. 자, 들어가요. It was then. 였습니다. He remembered. 그가 기억하고 있었어. 그의 경험을. 뭐에 대한 경험이야? 글래스 플라스크에 대한 경험. 글래스는 알겠는데 플라스크의 단어는 모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유리로 된 뭔가 봐. 그치? 콤마 끊고 또. 그리고 just as he 신속하게 그는 imagined 상상했다. 동그라미. 뭐 상상했어? 특별한 코팅이 might be applied 동사 두 줄 적용된다. glass windshield에 적용이 된다. 근데 windshield 단어는 우리 많이 하지만 wind가 바람이고 shield 친다는 얘기 요즘 많이 쓰잖아. shield 치는 게 뭐야? 방어, 보호해주는 게 shield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windshield는 바람을 막아주는 보호막이나 이런 걸 얘기하나 봐. 그치? 왜? 그것이 키프로마인지는 방해금지 아니야? 그것이 세터링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터의 단어 알아? 모를 수 있지. 자, 머리 들자. 선생님 세터의 단어 해서 안 했잖아. 어이? 들어. 주어진 글 내용이 뭐야? 그래, 특별한 코팅을 글래스 윈드실드에 적용시키는 거, 그치? 그래서 그것이 쉐터링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 그치? 요런 내용 뒤에 탁 놔주란 말이야. 앞에다가, 응? 요 분위기를 잘 살려가란 말이야. 가자. 1903년. 프렌치 케미스트, 프랑스의 화학자 누구? 에드워드 베네티스는 떨어뜨렸습니다. 글래스 플라스크를 어느 날 어디다 하드 플라워에다 그리고 브로키 그것을 부서뜨렸습니다. However, 그러나 to the astonishment 놀랍게도 더 케미스트 화학자가 콤마 끊고 그 플라스크는 디드는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till retain 아직도 갖고 있었습니다. Most of the original save를 갖고 있었습니다. When 동그라미 언제 그가 실험을 했을 때 플라스크를 그는 발견했습니다. 대동그라미
그것이 가지고 있다. 필링 코팅을 인사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Residue remaining. 남아 있었습니다. From a solution 해결로부터 콜로디온에 대한 해결로부터 남아 콜로디온의 단어는 모르겠다. 그죠? 대동그라미 콜로디온이 뭘까? 플라스트가 가지고 있는 거. 그치? 콜로디온은 어떤 성분인 것 같아. 그치? 콜로디온은 플라스트가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는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페노미는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솔트 생각했습니다. 노모로 그것에 더 많은 걸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until 동그라미 언제까지 several weeks 몇 주가 지난 후까지 웬 동그라미 언제 그가 레드스톤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뉴스페이퍼에서 사람들에 관한 자동차 사고에서 후 동그라미 어떤 사람들이야 몸을 심하게 다친 거야. 플라잉 윈드실드 글래스로부터 그치? 이제 윈드실드 글래스가 여기 나왔네. 그치? 뒤 읽어봐. 난 롱 데어래프터 그리 멀지 않아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안전한 유리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됐나? 오케이. 몇 번 답이 맞아? 4번이 맞겠지. 그치? 여기 봐봐. 너 여기 봐봐. 이렇게 찾으란 말이야.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뭐지? 찾는데 윈드실드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주어진 글에서 글래스 윈드실드에다가 스페셜 코팅을 적용시켜 본다 그랬잖아. 그치? 맞나? 그것이 세터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치? 그럼 윈드실드에서 나왔고 그 윈드실드에다 스페셜 코팅을 적용한 거잖아. 그래서 성공을 한 거잖아. 그치? 맞나? 그러니까 이 글을 이렇게 엮으란 말이야. 얘기 됐어? 자 여기 보자. 이 문제 똑같이 안 나와. 의미 두지만. 자, 봐봐. 주어진 글로 뒤에는 쉬운 유형 아니야. 어려운 유형이야. 이 유형은 문제 오답이 많은 유형이야. 어떻게 풀어야 돼? 글 뒤에 들어올 내용이 뭐지? 요걸 잘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요 내용을 찾고자 노력을 해. 그럼 그래 보여. 그럼 그 앞에다 놔주면 딱 되잖아. 그치?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질문한 사람도 얘기 됐어? 어느 부분 때문에 막혔댔어? 단어가? 단어가 좀 어려웠던 게 어떤 거지? 체크해보자. 세터링에 대한 세터의 단어는 몰라도 되지 뭐. 지금 세터의 단어는 해석 안 하면서 찾잖아. 그치? 일단 저기 독해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단어를 자꾸만 우리말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영어로 그냥 써 자꾸만. 그치? 그 좋은 습관 아니야? 아니 여기 봐봐. 우리 평소 얘기할 때 와인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그럼 굳이 뭐 포도도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 와인이라는 게 더 느낌이 확 다 듣지 않아? 텔레비전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 텔레비전은 뭐 우리말로 해석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영어를 자꾸만 써. 그냥 받아들여.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세터링 하는 걸 막았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죠? 맞나? 근데 떨어졌을 때 세터링이 안 됐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뭔가 좀 떨어지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겠지. 뭘 그래 세터가.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숨하고 자 문제 하나만 좀 더 풀어보자. 어디 문제냐면 빈칸 채우는 문제 좀 숨 한번 풀어볼게. 자 20번 문제 펴봐. 20번의 문제를 우리가 빈칸 채우는 문제로 잡혀있지 않아? 빈칸 문제는 좀 풀어야 되지 않겠어? 자 머리 들자.
근데 이거 이 답은 다 찾아냈었냐? 풀어봤을 때 어땠어? 여기 보자. 숨하고 자 빈칸 채우기 문제를 좀 풀어보자. 빈칸 채우는 문제는 일단 빈칸은 어디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 주된 내용을 벗어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이 빨간색에 대한 내용의 지문이야. 그럼 답은 빨간색 쪽에서 들어가야 돼. 노란색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빈칸이 중간에 걸쳐 있으면 어디 잘 봐? 앞쪽은 흐름만 잡아. 스키밍만 해. 스키밍은 대충 훑어보는 거지. 그리고 결정은 뒤에 거 갖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 뒤쪽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 요걸 잘 추려 올려야 돼. 그러니까 빈칸을 빵 뚫어 놓으면 뒤는 빈칸 얘기밖에 못 하잖아. 잠깐 머리 들어볼까? 봐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에 빈칸 쳤어. 뒤에 무슨 얘기해? 하얀색 얘기밖에 못 하는 거야. 하얀색 빈칸 쳐놓고 검정색 이런 얘기하면 답이 없지, 이게.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딱 걷어올리는 형태로 풀어야 되나? 자, 가자. All creatures는 모든 생명체들이지. 컴마 컴마니까 가로로 묶고 과거든 현재든. Either, have got. 사라져 왔거나 또는 멸종할 거라는 겁니다. Extinct. 여트가 문두부사로 쓰이면 그러나 아니야? 그러나? As each species, as 접속사 동그라미 쳐서 each species는 각자의 종 아니야? vanish 동사 둘을 쳐. 베니시 동사 의미는 뭐야? 앞에 흐름상 봤을 때 사라지고 멸종되는 거랑 같은 흐름 아니겠어? 베니시, 그치? 얼마에 걸쳐서? 과거 38억 년에 걸친 역사, 생명, 지구상에서, 그치? 컴마 끊고. 새로운 것들은 필연적으로 어피어 동사 두 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또 exploit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현하는 자원을 from only a few 극소수의 대단히 간단한 유기체로부터 콤마 끊고 많은 복잡한 멀티셀루로폼스 다양한 세포의 형태들이 이벌브 동사 두줄 진화했습니다. 엄청난 기간에 걸쳐서, immense period에 걸쳐서, origin 기원, 새로운 종들의 기원, which에서부터 mysterious까지는 가로로 묶어 삽입된 거지. 본문의 동사는 is지. 어떤 종이야? 위치절 붙여봐. 삽입된 거. 19세기 영국의 자연주의자 찰스 다윈이 한때 언급했어. 미스테리들 중에서 미스테리다. 이렇게 언급한, 그지? 그런 새로운 종의 기원은 입니다. 내추럴 프로세스, 자연의 과정인 겁니다. 스페이시케이션, 특별화되어지는 자연의 과정인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Responsible, generating this remarkable 가로.
이러한 두드러진 가루를 만들어내는 데 대한 책임이 있는 동그라미 인간이 공유합니다. 플래그 행성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두드러진 가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머리 들자. 지금 스미 독해할 때 영어식의 오순을 쭉쭉쭉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지, 그치? 항상 이 습관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뚝뚝뚝 끊어가면서 쭉쭉 이렇게 말 만드는 걸 연습을 자꾸만 해. 그래야 글이 빨라져. 자, 그러면 인간과 지구를 공유하는 뛰어난 무엇을 만들어내는 데 책임이 있는 거냐? 뒤쪽에서 풀어주겠지, 그치? 뒤에 잘 봐. Although 동그라미 일지라도 Taxonomist 모르겠다, 그치? 근데 IST가 붙은 것으로 봐서 사람인 건 맞다, 그치? 현재 인식하고 있다. 거의 150만 살아있는 종을 콤마 끊고 그럴지라도 실질적인 수는 가깝다. 천만 개에 가깝다, 그치? 우와, 엄청나다, 그치? recognizing, 인식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status의 위치를 이러한 엄청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require 동사 두 줄 요구한다. 분명한 이해를 왓동그라미 무엇이 하나의 종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해 콤마 끊고 which is no easy task 쉬운 일은 아니다. 기분대 이블린싱 대동그라미 대띠아가 주어지는 것에 쉬운 일은 아니다. 형님 진화적인 이발루셔너리 생물학자들이 해브 여토 그리고 동의해야만 한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로 유니버셜리하게 받아들이는 정의에 동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자, 물어보자. 가로 뒤쪽에서 가장 임팩트 얘기했던 게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 가로 뒤에서 어차피 그걸 올려야 되잖아, 빈칸은. 그치? 뭐야? 1번. 생물학자들의 기술이야? 2번. 다양한,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다양성이야. diversity가 다양성이잖아, 그치? 3번. 발명이야. 멸종하는 그러한 유기체들의 사는 위험에 처해 있는 종의 모음이야. 오케이. 몇 번다? 2번. 그치? 뒤에서 천만 개가 된다 그랬잖아, 얘들아. 엄청나.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얘기들이야. 그치? 맞나? 뒤에서 거기가 가장 감동적인 얘기였지, 뭐. 그치? 천만 개, 천만 개. 그치? 말이 천만 개지. 오케이. Diversity of living creatures. 그치? 자, 머리. 빈칸이 이렇게 중간에 걸치잖아. 그러면 주된 내용을 좁히는데 뒤쪽에서 가장 감동받는 이야기 끌어올리란 말이야. 응? 가장 주된 얘기를, 그치? 뭐 짤구리한 것도 필요 없고 중심을 딱 줘서 얘기하는 거. 응? 됐나? 자, 텍스노미스트 이런 단어는 알 필요 없어. 뭐 분류학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 선택이 됐어야 되는 거야. 됐어? 여기 2020년 문제에서 독해도 질문 없어? 그러면 넘어갈까? 그래. 그럼 2019년 거 피자. 요거는 넘어서 이제 2019년 문제로 가보자. 보면
1번 문제, 2번 문제, 뒷장 넘겨봐. 넘기면 14번 문제, 15번 문제. 어휘 및 수거 문제. 1번, 2번, 14번, 15번. 다 네게 얘기 됐어? 근데 1번 봐봐. 1번 문제는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수준의 어휘야. 변별력 없었어. 뒷선의 단어를 묻는데 이건 뭐였지? 구별하다 이미 단어 아니었어? 뒷선. 이 단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기본이 안 된 거지, 그치? 몇 번 답이야? distinguish, 그치?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고 말 게 아니잖아, 이런 단어는. 맞지? 2번 봐. 변별력 없었어. stand out도 무슨 의미야? 여기 봐봐.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이것도 기본이야. 서 있는데 바깥에 나와서 서 있는 거잖아. 눈에 팍 띄지? 그래도 여기 봐라. 줄을 이렇게 섰는데 줄 바깥에 나와서 서 있는 거야. 눈에 탁 들어오지 않아? 1번 답 어때? 오버밸류는 압도하다 그랬잖아. 홀이 전체잖아. 전체에 걸친 거는 압도적인 거잖아. 오버밸류의 단어가 압도하다 이미 아니었어. 그래서 그 단어는 이렇게 됐던 거지, 얘들아. 오버, 위, 홀, 홀. 이 단어의 변형이라 그랬잖아. 전체. 그러니까 전체에 걸쳐서니까 압도적인 거잖아, 그치? 2번은 impressive는 인상적인 거 아니었어? 3번에 depressed는 우울한 거 아니었어? 4번에 optimistic은 낙관적인 거 아니었어? 몇 번 답이야? 2번 답이 맞지? 이 문제 못 찾으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떨어지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나? 넘기지 말아봐. 이건 동의어 좀 몇 개 얘기 좀 할까? 자, 머리 들어봐. 이거 동의어 좀 몇 개 얘기하자. 해봐. 눈에 띄고 두드러진 것 해봐. 뭐? 선생님이 좀 듣고 싶은 단어가 있어서. 머리 들고. 눈에 띄고 두드러졌다, 현저하다. 이런 단어 중에서 해봐. 뭐 있지? 선생님이 듣고 싶은 단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뭐야? 야, 이런 단어는 말고, 이런 거는, conspicuous, 이런 건 뭐. speak이 보이다, 저번 시간에 도 했잖아. 그치? 디스팅티브. 이런 거 말고. 아웃스탠딩. 이런 단어 말고. 뭐 있지? 두 단어 대답. 현저하고 두드러진 거. 앞으로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다 그랬잖아. 뭐야? prominent, eminent 이 두 단어가 나와야지. 요 미니 찌르다 임이라 그랬잖아. 찌르다. 그치? 그래서 prominent는 앞으로 찌른 거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잖아. 돌출돼 있는 거잖아.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 그치?
이 두드러 이 단어가 나와야지. 프로미넌트, 에미넌트, 그치? 이 단어가 딱 동요로 나와야지. 근데 옛날에 뭐 스트라이킹 이런 단어도 그래, 스트라이킹, 그치? 뭐 스트라이킹 단어 정도야, 뭐, 그치? 이런 건 뭐 일도 아닌 거고. 요게 안 나왔었나? 기억이 나왔어, 이제. 그치? 한번 소마 더 얘기해 볼래? 야, 요 단어에서 나온 대표적인 단어 대발. 민찌르다에서 나온 단어. 인민언트가 뭐야? 그래서? 아, 이런 거 어이 시간에 진짜 많이 하잖아. 찌르다. 뭐야? 여러분들 마음을 콕콕 찌르고 있어. 그치? 그럼 뭔가 재촉하고 임박해 있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잖아. 임박한. 촉박한 상태 아니야? 메니스는 뭐였어? 찌르다. 너 말 안 들면 엄마한테 찔러버릴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겁주고 위협하는 거라 그랬잖아. 위협하다, 그치? 아까 독해서 봤던 스레트, 또 인티미데이트, 인티미, 티미드가 소심하고 작은 거잖아. 사람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위협하고 겁주는 거 아니야? 인티미데이트, 그치? 이런 건 찌르다에서 나온 대표적인 단어들이지 뭐. 평소에 어이 시간에 워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그치? 맞나? 오케이. 변별력 없었어. 자, 넘기기 전에 좀 얘기해. 1, 2번 문제는 그 당시 시험 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틀림없이 다 맞췄던 문제야. 그래서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온 문제들은 아니었어. 자, 14번 펴봐. 14번도 어때? 이 단어도 워낙 유명한 단어라서 이건 뭐, 그치? 이거는 정말 모든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의 기본 단어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뭐예요? 뭐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거 아니야? 이건 뭐 어원부서 갈 것도 없어. 뭐 있어? 이 단어는 누구나 다 맞췄던 거야. mandatory, 그치? 요 mand가 명령하다잖아. mandatory, 그치? 또 obligatory, 그치? 이런 것이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다. 반대말이 뭐였지? voluntary, 자발적인, 그치? willing. 자발적인 거다. 기본 단어야, 기본 단어. 맞지? 그래서 이 컴펄서리 단어도 변별력 없었어. 몇 번 답이야? 3번. 1번의 컴플리먼트 단어도 우리 대딱 많이 한 거 아니야? 함께 채워주는 거니까 보충하는 거라 그랬잖아. 컴플리먼트, 그치? 진짜 많이 하는 단어다. 또 4번에 이노베이트, 노브가 새로운 거, 새로워지는 거니까 기술 혁신적인 거 아니야? 이노베이션, 그치? 맞나? 자, 머리 들자. 지금 1번, 2번, 14번 의미 없어. 자, 이제 의미가 있는 문제가 왔어. 15번. 자, 15번 반. 가자. 올도, 접사 동그라미 쳐서 일지라도 배우가 경험했어. 많은
터모일의 단어는 혼란스럽고 그지 혼돈스러운 데모 이런 단어라 했잖아. 그녀의 경력에서 많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했을지라도 컴마 끊고 그녀는 결코 디스클로즈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 클로즈가 원래 닫다는데 DIS 붙었으니까 공개하는 거지 드러내는 거지 그지 맞나? 그녀가 어네피하다는 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됐나? 근데 머리 들자. 이게 상대평가니까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야. 일단 드러내다 공개하다잖아. 우선 동요 얘기하고서 막 이제 좁혀볼까? 뭐 있어? 리빌의 동사 있지 않았어? 또 뭐 있어? 디버스의 단어가 드러내다 공개하다 이런 의미 아니었어? 맞지? 일단 정리해놓고 답을 봐. 레톤 2번 레러프 3번 레러 4번 렛다운 자, 얘들아, 여기 보자.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게임은 끝내버리고 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선생님 물어볼게. 이거 정리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레세 동사에 연관된 수고를 해서 이렇게 정리했다. 아니야, 이거 정리한 사람 없어. 왜 정리 안 했을까?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 그렇지 않아? 이런 걸 정리해놨다가 뭐 공부하는데 이런 지금 공부하니까 생각을 해봐. 공부하는 중간에 이게 필요성이 있어 없어? 그렇게 자주 보이는 편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요 상황에서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나? 그럼 어디 의지해야 돼? 온, 또, 오프, 그치? 또, 또, 다운. 이렇게 여기 이제 의지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온이나 오프나 업이나 다운 요 네 가지 느낌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치? 뭐 굳이 따지면 이거 정도는 볼 수 있어서 어디서 봤을까, 여러분? 이건 어디서 봤어? 이건 여기서 보지 않았니? 비가 내려요. Without letter. 어떻게 내리는 비야? 여기서 봤지, 요거는. 그치? 어떻게 내리는 비야? 끊임없이 비가 내려요라는 표현 이렇게 쓰지 않았어? 없이, 끊임없이. 끝나는 스탑의 의미잖아, 요거는. 요건 볼 수 있었어. 야, 비가 옵니다 해서 이건 많이 정리하는 거잖아. 물어봐, 맞아? 억수같이 내리는 게 뭐야, 비? 캣츠 앤 독스가 억수같이 내리다는 거 아니었어, 비가? 맞지? 오락가락은 영어로 뭐였어? On and off. 그치? 비 내린다 할 때 세 가지 많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멈추는 거니까 얘는 안 된다고 하자. 그치? 자, 들어. 설마 이게 해내야 돼. On은 뭐지? On이 주는 의미가 뭐야? 아니, 얘들아. 오는 표면 위에 부착된 상태 얘기하잖아. 오는 부착된 위 아니야? 그러면 레더는 위에다 놓은 거 아니야? 오픈은 뭐야? 블리터 시키는 거 아니야? 오픈 떨어져 나가는 의미가 오프잖아, 그치? 다운은 뭐야? 아래 의미가 다운 아니었어?
그러면 요거는 공개하는 거잖아, 드러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드러냈다 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 남들이 보기에 탁자 위에다 놓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얘들아 이거 좀 봐봐. 쌤이 그래. 쌤 생각이 이래. 하고 딱 내가 테이블 위에다 놔주면 만인이 다 볼 수가 있잖아. 언더로 들어가면 어떠니? 이거는 감추는 의미가 강하지. 그렇지 않아? 맞나? 그래서 자 들어. 들어. 평소에 이제 스미 예상 문제 다음 달에 풀 때 있잖아. 이런 걸 연습을 좀 시킬 거야. 하나 딱 주고 쭉쭉 엮어가지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기회를 참 많이 줄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 전치사적인 부분을 평소 잘 정리해놓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유추하는 연습을 해. 오는 위잖아. 위에 놓는 건 많이 다 보게 하는 거잖아. 그치?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 좋아. 보자. 딱 테이블에 놔주잖아. 그치? 맞나? 어프 자체는 블리터 시키는 거고, 요거는 아래로 놓는 거 아니겠어? 다운. 그치? 밑에 봐. 쌤 뭐라고 해석 따라놨어? 아, 레럭, 폭로하다. 레럭, 발사하다. 이게 분리 이탈된 거잖아. 그치? 또, 레럭, 멈추다, 약해지다. 렛다운, 실망시키다. 그치? 맞나? 암기할 필요 없어. 근데 의미가 다 그렇게 가겠지. 놓고 나서 보니까. 그치? 발사하는 건 분리이탈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실망하는 건 다운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기억, 요거 봐봐. 요거는 우리가 비가 옵니다에서 위달래라. 요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좋지. 그치? 억수같이,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억수같이 오락가락. 요런 건 좀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지. 자. 네 문제 중에서 요 15번 문제가 관건이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넘기란 말이야, 이런 거야. 이런 거는 기본, 맞나?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3학원 이제 또 문법 문제 쪽으로 한번 영작으로 또 좁혀가보자.